시청료 납부합니다. 주분. 아이고 고맙습니다. 돌무늬 어제도 왔었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해 뭐해 뀨웅 감사합니다. 예? 이 새끼한테 입맛 벌리고 거짓말 찾는구나. 우리 익선이가 입벌구개를 뭐해 뭐해 뀨웅 뭐해 뭐해 뀨웅 고맙습니다. 귀여운 코트사마 안녕하시오. 나이가 나이다 나이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음물 있을까요? 저기요. 저기요. 아, 네. 얼음물 있을까요? 얼음물. 아, 네. 네. 저기요라고 해요? 형님, 근데 500달러에서 캠 키우는 건 너무 가오 상하는 부분 아닙니까? 가오가 어디 있습니까? 가오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딴 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 우리 맹금류 100개 뭐해 뭐해 뀨웅 고맙습니다. 샬롬 태문 형제 항상 응원합니다. 샬롬 샬롬 뭐해 뭐해 뿅. 우리 김인직 목사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제 샬롬이 존나 웃기네. 자자자 뭐 방송하다 보면 알아서 뭐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일단 버텨야 합니다. 예. 하기 싫더라도 버티고 계속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어요. 네. 코트님 덕분에 하루 또 연명합니다. 나의 안식처, 나의 마니또, 나의 마니또, 나의 반딧불이. 고맙습니다. 예. 제 가치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일 하나 전 방송 안 할까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풍선도 메마르고 요즘 시청자 수도 자꾸 줄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나의 아기 그런 나의 감정 쓰레기통 결론을 지었어요. 결론은 뭐냐? 다시 열심히 하자. 다시 열심히 하자. 어제는 그리고 예 제가 또 신한카드 VIP거든요. 신한카드 VIP 멤버들만 볼 수 있는 이 사주가 있어요. 사주 운세 아 그 운세 맞나? 사주팔자 그걸 봤거든요 어제. 너무 운세. 어? 운세 어 운세 운세를 봤는데 오늘 최악이고요. 한 달짜리 이제 운세가 있는데 오늘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갈래길 중에 어떤 뭐 결정짓는 일에 있어서 뭐라 그랬더라? 주영아? 그러니까 큰 이제 큰 시도는 하지 말라고 이제 뭐 투자 같은 거. 큰 시도 투자 같은 거. 새로운 아니, 거 하지 말래. 오늘은. 오늘은 새로운 걸 뭔가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 그 운명을 이기고자 오늘 새로운 걸 하려고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뭐가 멋있어? 그렇게 생각한 게 멋있다, 오빠. 아니야. 근데 사실은 어제 방송하고 그러고 계속 안방에서 예. 많이 힘들어했어요. 예, 안방에서 계속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계속 우울해 있다가 유튜브 보고
주영이한테 밥 차려줘가지고 밥 먹고 같이 뭐 이랬었어요. 예. 아 이거요? 이거 저 프로바이오틱스 액티브라고요? 이게 뭐지? 유산균! 유산균! 어. 예, 네, 그리고 계속 유튜브를 봤는데 이럴 때는 풍선도 메마르고 시청자 수도 막 적고 이럴 때는 이럴 때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존보이드를 한번 이따 해볼 거예요. 예, 네, 존보이드 이따가 이제 그 어제 맨키로 오쇼 하고 할 것들 하고 그러고 새벽 시간대에 하려고 해요. 예, 네, 존보이드 라이프랑 같이 할 거고 서버 만들어서 할 테니까 존보이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디코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셔도 돼요. 예, PK 켜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있겄노? 아 니코 컴퓨터 소리 되게 크다. 아 진짜? 좀 안 좋다 컴퓨터가. 아 저거 소리야? 믹서 소리야? 왜 이렇게 똥냄새 나지? 방구 꼈거든 내가. 똥냄새 많이 나? 어, 나 방금 진짜 누가 여기다가 그냥 대놓고 썰싹 찌려놓은 줄 알았어. 미안해. 방구 꼈어. 어, 근데 오빠 걱정된다. 냄새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요즘 방구 냄새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네. 먹는 건 좋게 먹는데 왜 그러지? 모르겠다 나도. 아 냄새가 안 가신다. 아 진짜로? 어떡하지? 똑같다 냄새 맞지? 아니 오빠 걱정돼. 뭐가 걱정돼? 곧 죽을 사람 방구 냄새 같아서. 속이 썩어서 그래. 근데 오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오빠 이제부터 너무 힘들어했어. 들으셨죠? 정말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자업자득 쳐낼게요. 혹시 학습된 공포감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야 될까요? 뭐? 키로드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예, 그런 거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요. 냄새가 안 가진다 그지? 뭐야? 모르겠어 독방구 완전. 그래서 게임을 몇 개 좀 찾아놨어요. 예. 그래서 더 다크 픽처스 이번에 그 신작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약간 영화 같으면서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 어. 더 다크 픽 먼저 보여 드릴까요? 아 근데 처음에 게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 이거 The Devil and Me 요것도 봤었고 어 Dark Pictures The Devil and Me 어 그리고 스팀에서 평가 엄청 좋은 딘컴 딘컴이라는 게임. 네, 요거 약간 저 동물의 숲 같은 게임인데 스팀에서 진짜 평가 좋다 그래갖고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한글 패치가 이번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예 원래 영어였는데 한글 패치 나왔다 그래가지고 요거 그리고
존보이드 이거는 모두 깔고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존보이드. 생존 게임인데 이따가 랄프랑 같이 디코로 할 것 같아요. 네. 존보이드 풀타임 200시간입니다. 형님만의 귀여운 야구 방망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이따가 새벽에 들어와. 새벽에 들어와. 일단 나는 오슈하고 오프닝하고 오슈하고 또 뭐 먹고 그러고 나서 한 3시쯤? 그때쯤부터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전까지는 일단 할 거 하고 닥쳐라. 뭐 좀 뭐라는 거야 저 새끼. 아씨 발 찐다 새끼. 뭐 오늘은 무슨 경기 있었어요? 재밌는 경기 있었어요? 일본? 일본이랑 어디랑 했어? 일본? 어? 졌네? 요. 코스타리카한테 좆발렸네. 스페인이랑 코스타리카랑 붙어가지고 7대 떡으로 코스타리카 개발랐는데 일본이랑 독일은 2대 1로 이기고 일본이 그럼 이제 순위가 2위인데 그럼 이제 일본이랑 스페인이랑 붙겠네. 그러면은 득실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랑 독일이랑 이거에 달려있고 또 무슨 수라 그러지? 뭐 변화의 수? 뭔 수라 그러냐 그거 뭐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이 둘 경기 결과 그리고 일본과 스페인 결과로서 일본은 16강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거 아니야? 맞지? 야 코스타리카 이겼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좆발렸냐 일본 코스타리카한테. 야 이거 완전 가위바위보네. 웃긴 건 이제 독일이랑 스페인이랑 안 붙었는데 독일이 스페인을 만약에 이겨버리면은 야 경기 자체가 개노잼이었다고? 야, 일본도 야, 우린 진짜 내일 정말 중요하겠다. 가나전에서 진짜 잘해야지 우리나라. 한국 가나가 내일 10시죠? 아니 중계 안 할 것 같아요. 예. 중계 안 할 것 같아. 내일 10시. 예. 아이야 해야 뭐하노. 하면 뭐하노. 내일 나는 주영이랑 같이 경기 보든지 해야지. 진성 꽃박이가 진짜 좋은 얘기 했다. 너 얼마 전에 형한테 욕 개 쌍욕 먹고 나 강퇴되지 않았냐? 오늘은 말 이쁘게 안 해. 아니 중계에도 10자식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같이 보고프긴 한데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형 중계 안 하면 광화문이나 가볼까 한다고? 광화문 가서 뭐 하노? 그래 진서 어서 오고. 의도가 달랐다고 형이 오해했다고. 아 그래 내가 좀 예민했어. 맞아. 알아주니까 고맙다 야. 오늘은 그니까 어제 방송하고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4시 41분이대 주영이한테 배고프다 그랬더니 마라탕 먹고 싶다 그러대. 마라탕을 시켰지. 마라탕 먹고 속이 좀 안 좋긴 하네. 마라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속이 안 좋은 게. 이따가 새벽에 게임 하다가 배고플 때 주영이한테 뭐 해달라 그래야지. 지금 월드컵 제일 폼 좋은 국가가 어디야? 프랑스야? 네이버 메인에 일마들 뜨네. 은바페 메시. 프랑스랑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1승, 0무, 0패. 경기 하나밖에 안 했고. 프랑스는? 프랑스는 두 경기 뛰었어? 두 경기 뛰었네. 미쳤다, 프랑스. 존나 잘하네. 경기 두 번에 승점 6점 챙기고 2승에다가 이어. 프랑스 미쳤네. 음바페, 그리즈만 지린다. 둘 다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잖아. 음바페랑 그리즈만이랑. 일마들이 다 해먹지 지금, 그지? 둘이 다 해먹지 지금. 크, 역시 월클 공격수가 두 명 있어버리면 그만큼 올라가네. 은바페 일마 진짜 대단하다. 98년생에 메시랑 호날두 뒤를 잇는 게 이제 은바페 일마잖아. 아 홀란드랑 음홀대전. 음바페가 근데 좀 더 낫지 않냐? 홀란드랑 하면은, 그지? 둘이 골 차이도 많이 나잖아. 홀란드보다 음바페가 좀 더 위 아니야? 그지? 맞아, 홀란드는 좀 약간 물로켄 느낌 나. 두 살 어리면 뭐 할 건데. 음바페가 훨씬 더 많이 증명했는데. 음바페는 보여준 게 많잖아. 일단 저번 월드컵 때부터 해갖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음바페 최고 아님? 진짜? 그지? 그래 리그왕이 양악 리그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 음바페는 후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 그리고 자기가 리그왕 가고 싶어서 간 거야?
자기 그때 그 클래스가 그 정도밖에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뭐 다른 데서 은바페 데려오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아?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 아니냐고. 그동안 걸어온 길이 대단했던 선수가 아니라. 맞아, 은바페가 짱이지. 양악하려고 간 거라고? 그러면 은바페도 자기 나름대로 빌드업을 한 거겠지. 거기서 자기 몸집 존나 키운 다음에 기대감 잔뜩 올려놓고 가가지고, 어? 존나 큰돈 들여가지고 은바페를 딱 데려왔어. 근데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야, 은바페도. 그러니까 지금 리그 안 가가지고 걔 양악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몸집을 존나 부풀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돈 받아갖고 딱 갔는데 죽쓰거나 잘하거나 그냥 그렇거나, 잘하면 이제 더 좋겠지만 죽쓰거나 그냥 그렇거나 그래버리면은 기대에 못 미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먹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은바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잘한 선택 아니야? 솔직히 리그 안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난 은바페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 월드컵 때도 미쳤었잖아. 그지? 그래, 은바페가 짱이지 지금. 리그왕 떠나려고 했다가 파리 구단주랑 프랑스 대통령이 칼 들고 협박했다고. 98년생이면 가만히 있어봐. 25살이네. 어우씨, 한창이네. 25이네. 김민재랑 황희찬 못 나간다고 오피셜 뜬 거 아니야. 훈련 불참한 거야. 훈련 불참한 게 왜냐면은 그 김민재가 그 뒷발 그 뒤꿈치 밟아버렸잖아, 글마가.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 손흥민이다. 발 잘못 접질러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좀 약간 통증이 있어갖고 그런 거지. 회복 충분히 해. 경기는 아마 나올 거야. 나올 수밖에 없어. 황희찬은 확정이라고? 황희찬 출전 못한다고 정확하게 오피셜로 때렸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진 않아도 좀 부상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해, 내가 봐도. 나상호 잘해. 초반에 좀 긴장해가지고 막 동작 크고 허우적거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몸 풀리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던데, 나상호? 코트님, 특정 스포츠의 두각을 드러내는 국가의 인재 발생 태초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종. 솔직히 축구는 인종이야, 인종. 흑인이랑 백인이 다 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동양인한테 있어서 축구할 때 이로운 점은, 장점은 딱 하나, 지구력. 일단 몸뚱이도 작고 CC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지구력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지. 마라톤 잘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인종 차이 인종. 그렇지. 아, 우리 코지가 100개 너무 고맙다. 코지 어서 온나. 뭐해 뭐해 뀨옹.
차부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차부문 새끼야. 어? 저 전무후무한 진짜 10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선수인 거고 차부문 이 자식아. 어? 차부문 그리고 스타일이 딱 키가 크고 약간 거의 서양인이잖아. 몸땡이도 두껍고. 어. 축구를 일단 잘하려면 키를 떠나서 단단해야 돼, 몸 자체가. 어. 그리고 근량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골밀도가 존나 높아야 돼. 그러려면 아무래도 동양인보다는 백인, 흑인들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걔네들 뼈가 훨씬 더 두껍잖아. 골밀도가 훨씬 더 높다고. 그 동양인들에 비해서. 그렇지, 통뼈. 그렇지. 손흥민은 재능도 재능이겠지만 난 노력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축구에 감각 있으신 그 부모님, 아버지. 아버지 역할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떤 조기 교육과 또 아버지만의 그 노하우를 손흥정 선수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 받았지. 그래서 그런 선수가 나온 거야. 성장 배경이 그래왔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그런 월클이 나온 거지. 축구 선수로서는 내가 봤을 땐. 난 다 잡지식이지. 그렇지. 호사가로서 약간 그런 잡지식이지. 헤헤헤. 저 새끼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내뱉는 거 보면 묘하게 설득되지 않아? 저기 흥민이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아이, 월클이지요. 너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욕이냐? 라고 하는데 나 닮았다는 애들은 못생겼더라고, 대부분이. 나 닮은 내 얼굴형 중에서 최고 아웃풋이 코트형 얼굴형에서 제일 괜찮은 얼굴이 그나마 심양용 선생님 아니지. 방시혁 선생님 아니고 아니 이용식 이용식 아니야. 이용식 아니야. 혜은이 아니야. 유퉁 아니야. 김영곤. 김영곤. 임진모. 거미박사 김주필. 아니 잠깐만, 지금 몇 명이야? 코트 닮은 사람 난 하나하나 적어봐야 되겠다. 몇 명이냐 지금? 쿠니무라준. 백일섭. 랄프야, 방송 보고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한 장으로 해가지고 사진만 구글에서 따가지고 얼굴 하나하나만 이렇게 붙여갖고 나 짤로 좀 보내줘 봐봐. 임진모 씨 어디 갔어? 아 임진모 씨. 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맨조 어서 온나 150개 뭐해 뭐해 뀨 고마워. 조영기 아저씨는 나랑 안 닮았어. 조영기 아저씨는 잘생긴 얼굴이야. 조영기 아저씨는 잘생긴 얼굴이야. 그 예전에 그 영화도 많이 찍었잖아. 자리를 좀 펴겠습니다. 아 우리 박강호 어서 온나 오랜만이네. 뭐해 뭐해 뿅 고마워. 거미 박사 김주필이 존나 웃기네. 거미 박사 김주필. 왜 난 노인을 많이 닮았어? 이 중에 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봐봐 이용식 아저씨, 홍금보, 혜은이, 김주필, 방시혁, 김영곤, 쿠니무라준, 백일섭, 정은경, 임진모. 평균 나이대가 60대야. 난 동안인데. 동안은 맞지. 나 어디 가서 그냥 서른이라 그러면 서른으로 믿던데. 진짜로? 노안은 아니지. 동화는 맞아. 무슨 근거로 동안이래? 동안 맞지. 응. 36처럼은 안 보이잖아. 뭐래? 아, 근데 연예인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나랑 동갑인 연예인들.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박재범이지. 심지어 박재범 나보다 형이야.
김옥빈이 나랑 동갑이었네. 넉살이 87년생이라고? 나보다 존나 형인 줄 알았어. 넉살은 의외다, 맞지? 심지어 나보다 형이네. 와, 연기자 박정민도 87년생이야? 나이가 꽤 있네. 개그맨 이정수? 설마 그 잘생긴 그 이정수 개그맨? 아니지? 아, 두 명이지. 거봐, 난 이 사람인 줄 알았어. 이 아저씨인 줄 알았어. 이 아저씨 그 유행어 있었잖아 개콘에서 옛날에. 아, 그 뭐였더라? 아, 이 사람, 이정수, 이 사람은 저기 그 지금 그 특전사로 나오는 이제 시계 이거. 우격다짐 맞아. 웃기지? 웃기잖아. 코비 그거 존나 웃기긴 하더라. 물론 사실 빈지노랑 코트랑 동갑이고 스윙스가 한상현. 이광수 아니 그냥 광수. 그래 문근영이랑 나랑 동갑이야. 오연서랑 동갑이야. 안재현이랑 동갑이야. 장근석이랑 동갑이야. 김기범이랑 동갑이고 정의로. 서인국이랑 동갑이네. 서인국이 은근히 나이 많다. 그렇지 않아? 서인국. 지호님도 나랑 동갑이었네. 지호님은 뭐 하신대? 지호님? 그 결혼하신 지호. 엠블랙. 유튜브 안 하시네. 예. 닮은 걸 보냈어요, 그쪽으로. 예. 아, 오예 부부를 아직도 하고 있네. 오예 부부. 결혼했잖아. 조회수 날아갔네. 조회수 날아갔다고 그 사람들이 잘 먹지 잘 뭐야.
미치긴 했다. 근데 난 여기서 방시혁 아저씨는 좀 아닌 것 같아. 솔까 인정? 눈도 자꾸 처졌잖아. 방시혁 아저씨는 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솔직히 존나 닮은 건 난 이용식 아저씨가 나랑 똑같은 것 같아. 뭔가 표정 킹 받네. 그리고 저 뭐야 이분도 너무 똑같아. 임진모 아저씨. 닮긴 너무 닮았다 진짜로. 8번이 정배라고? 정은경. 그러네. 전체적으로는 정은경이 제일 똑같고 임진모 아저씨는 나이키 입이 닮았네. 근데 어떤 특정 표정에서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전혀? 그러니까 조금 이 상태에 조금만 살 빠지면은 약간 그 얘기 많이 들었었어 예전에 100kg 넘기 전에 시우민 닮았다고. 그리고 약간 남궁민. 남궁민수 씨발
그거 저거 아니야? 그 설국열차 송강호 아저씨? 씨발. 아, 짜증나네. 존나 웃기네. 아, 웃겨. 오늘은 그러면은 빠르게 좀 컨텐츠 두 개, 어제 토크온 못했잖아. 오늘은 좀 토크온 해서 재미 좀 뽑아내고 3시쯤에 게임 방송 랄프랑 준비한 그 존보이드 생존 게임 그거 서버 알려주고 디코에서 참여해가지고 나랑 우호 세력으로 할 사람은 들어와서 같이 말하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참으로다가 하면은 될 듯. 오셔야지. 그리고 게임 하다가 주영이랑 같이 밥 먹어야지. 먹방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 주영아, 일로 와봐봐. 나 출출해. 어? 나 출출해. 일로 와봐봐. 방송 시간 짧아질 수밖에 없죠. 어제도 5시 10분인가 15분에 방송했는데 별풍선이 2,000개더라고. 이거는 뭔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와봐라. 네, 가봐줘. 진짜 단단히 잘못된 거지. 그럼. 예. 뭘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나 배고프다. 이제 오라 앉아. 배고프다. 왜 음악이래? 이 소름? 오빠 닮은 사람들 짤 봤어? 보고 있었어. 근데 남궁민 왜 그래? 안녕 바다야. 아까 주영아 너무 이뻐 살라줘. 살라줘는 뭐야? 아니 너 근데 진짜 닮긴 했더라 예빈이. 홍영인 줄. 최근 얘 근황이래. 묘하게 있어. 잘 컸어, 그지? 너무 예쁘다. 이쁘다. 나중에 아이고 윤태원 닮은 이런 딸 하나.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아 왜 저기 껴있어? 깜짝이야. 나 어렸을 때 이뻤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뻐. 어렸을 때 봤잖아, 나 사진. 오빠 이쁘게 생겼어, 지금도. 귀엽게 생겼어. 몸이 기계해서 그런 거지. 아니, 얼굴만 보면. 그 몸도 귀엽잖아. 억지 사랑이라뇨. 근데 진짜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빠가 더 예뻐 보여. 이거잖아.
근데 진짜 옛날에 태어나긴 했나 보다 내가. 사진 퀄리티가 옛날 사람이다. 옛날 사람이다 진짜. 마늘 고심 남매 사진 좀 다시 올려야겠는데요. 마늘 고심 남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 어. 이건 이쁘다. 근데 이때 뭔가 얼굴이 삐뚤어졌어. 눈 크기 너무 다른 거 봐봐. 그러네. 어. 이때 구한화사가 왔나? 왜 이렇게 얼 이거 미국 어. 마음이 삐뚤어졌었나? 리라 유치원 나왔어. 교복 있는 유치원. 이 당시 유치원 아무나 못 다녔다. 평양 같아. 어 맞아. 평양 같아. 맞아. 북한에 갔다고? 다 눈이 왜 저렇게 떴어? 그러니까. 말 존나 안 되게 생겼다. 이 아이는 커서 아니 나 그때 이때 목소리가 존나 신 소리 나는 초등학생 알지? 응. 이런 소리 난 이런 그 완전 신 목소리 난 애들. 이거 나. 나 어릴 때 완전 천사였네. 누나, 아빠. 아빠 약간 이수근 닮았어. 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제일 잘생겼다. 이런 게 왜 있노? 아 그리고 이거다. 근데 이건 나 없던 시절이네. 성룡 닮았었어 우리 아빠는. 오 그런 포스다. 뭐 먹으려고?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집에 있는 재료로 먹을 거면 잔치국수밖에 못해. 왜냐면 지금 많이 뭐가 없거든. 비빔국수 돼? 맛있게 되려나? 백종원 아저씨 거 유튜브 보면은 비빔장 만드는 거 나오던데. 안 그래도 봤거든? 어. 비빔국수? 보긴 했는데 어. 그 뭐지? 면 양이 많지 않아서 난 잔치국수에서 밥까지 말아먹으라고 하려고 했어. 시켜먹자고 여러분들? 수제비 어떻게 시켜먹어요 있나? 여러분들? 예? 이거 좀 보세요. 어머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어.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그래도 오빠 오늘 엄청 방송 키기 싫었을 텐데 이렇게 키고 멋있다. 할 건 해야지. 응. 어제 사실 나는 그 생각을 했었어. 방송이 요즘 들어 너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좀 이런 방송 관련으로 돼 있는 다른 걸 뭔가 해볼까? 뭐 유튜브 촬영을 한다든지 뭐 차라리 그런 걸이라 좀 해볼까? 아이디어 짜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괜히 안 돼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 맞아 맞아. 막 개그맨 유튜버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면 막 컨셉 잡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나 안에도 내 안에도 약간 광대 끼가 있어서 생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 할 수가 없잖아. 정신없고 꽁트 같은 거 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시도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서 이참에 잘 안 될 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운세를 들어가서 보게 된 거야. 근데 운세가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어제도 말했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어 뭐 하지 말라면 찝찝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운세라는 게 그냥 보는 거지. 오늘 운세가 진짜 안 좋더라고. 오늘 운세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더 최대한 잔잔하게 가려고 노력해 보지 뭐. 내년에도 내년 운세는 뭐라고 신년 운세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내년 운세는 하던 거나 열심히 하래. 하던 거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쪽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그러고
기분 탓이지 족같은 운세 사주에 메타몽 돼서 맞추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저기 의지할 곳이 없고 그랬으면 그런 거라도 보면서 그랬겠어. 근데 내가 오빠를 본 것 중에 어제야 제일 힘들어 보이긴 했어. 그래서 나 솔직히 말해서 아까 잠깐 나가서 친구랑 통화하면서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했어. 내가 좀 위로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아. 위로하는 방법 있지. 근데 그게 좀 속상한 게 약간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지. 위로하는 방법 있어. 뭐 맛있는 거 해주는 거? 사라져줘. 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쉬워. 아니, 제일 장난이야. 쉬워. 장난이야. 나 진짜 너무 쉬워 오빠. 그렇게 쉬운 방법이면 나 바로 가능해. 진짜로. 장난이야 장난. 웃자고 한 말이야. 근데 힘들 때 난 그래도 회복이 빠른 편이야. 힘들 때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치. 주영이도 그런 스타일이고.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근데 난 동굴에 들어갔다가 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 약간 기분이 리셋돼. 별것도 아닌 걸로 기분 좋아지는 타입이라서. 그럼 자고 일어났어. 근데 오늘따라 막 날씨가 너무 좋아. 햇빛이 막 쫙 드리워. 햇살이 확 내 안방으로 쫙 드리워.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괜히 그냥 기분 좋고 그래. 그래도 아니.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 내가. 그러네. 내가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야.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많이 부정적인 편이야 어찌 보면. 주영이가 좀 많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부정이 좀 있지. 평소에는 엄청 긍정적인데 이제 나는 뭔가 힘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지. 방송 10년 넘통 아니야 이런 적 몇 번 있었어. 몇 번 있었어.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스스로 막 너무 방송을 안 하고 던지고 그랬었던 거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 탓을 한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방송을 좀 족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도 7년 했고 주변에 BJ들 많으니까 나 정도면 성실한 거 아니니? 솔직히 진짜. 맞아. 아 진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성실하지. 오빠 성실한 편이야.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욕할 수 없다고 난 생각해. 그냥 이거는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 채팅창 봐봐. 나 이러니까 미치겠다니까. 반박을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두 종류라고 생각해. 뭐냐면 그냥 이때다 싶어서 오빠 까고 싶은 사람 아는 척하면서. 그리고 또는 진짜 너무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보고 싶으니까 약간 투정 부리는 것 같고 약간 애초에 저거 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막 그걸 한다니까. 그 작당모의를 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옛날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상황이 많이 다르고 상태도 많이 다른데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면 그냥 옛날 방송 다시 보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저기서 카르텔을 형성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빠가 그 누구보다도 방송 잘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잘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 만족시키고 싶은 사람은 오빠야. 이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만족했던 때가 언젠 줄 알아? 언제? 2월에 복귀하고 나서부터 방송을 이제 11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하루 7시간씩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4월, 5월, 6월 동안은 이 시청자분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방송이었을 거야 그때가. 그때는 그냥 진짜 자고 일어나서 방송, 자고 일어나서 방송 약간 그래서 계속 오빠가 그거였어. 행복했어? 그때? 그때 바쁘고 열심히 산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고 너무 좋았지. 근데 중간중간에 공황장애 같은 게 왔었지. 왜냐면은 방송 시간 조금이라도 늦어도 막 엄청 욕을 많이 먹었고 불안해졌나 더? 내 취미 이것 때문에 엄청 욕 먹었었고 너 알잖아 나 약간 휴방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약간 좀 공황 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묘사를 좀 해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 말해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BJ란 직업이 좋은 거면 좋은 게 이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꼭 가게 장사를 9시에 시작하지 않고 약간 우리가 마음대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잖아. 근데 오빠는
그냥 진짜 힘들면 하루 좀 그냥 쉬면 되는데 그 순간 엄청 막 누가 칼로 찌르러 올 것처럼 막 불안해해. 쉰다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왜 그렇게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걸 해야만 유지가 가능했던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11월은 그냥 당당하게 쉬겠다고 얘기도 몇 번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뭔가 그런 거에 그러니까 너무 잘 쉬던데라고 하는 사람은 쉬는 모습을 뭘 봤다고 잘 쉬던데요? 약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빠가 뭐 예를 들어 쉬는 날 바이크를 타는 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오늘같이 진짜 침대에만 처박혀서 진짜 우울증 환자처럼 있는 날도 있단 말이야.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보면서 안쓰럽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바이크 탔잖아. 그 바이크에 존다 꽂혀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진짜 논점이 그 쉬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니까 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내가 풍막이라니 나랑 있을 때 풍이 잘 터지는데 이게 어떻게 간신이야. 그냥 힘든 거에 대해서 내가 나만이 증명해줄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야 건빵아 너나 손 넘지만 건빵이 어디서 말이 많아. 죄송한데 건빵분들은 저한테 찍찍찍이라고 함부로 내뱉지 말아주세요. 100원도 없으신 분들이 지금 나한테 찍찍찍찍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오빠가 너무 좋아서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이해되지만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국수 먹고 싶어요? 나 오늘 좀 소울푸드 먹고 싶어. 뭐?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그게 뭐야? 된장찌개? 주영이 말이 맞아. 근데 원래 14다리가 이렇게 오래 마르게 돼 있나? 그래서 청국장? 뭔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엄마 나와서요. 건빵분들 양심이 있으면 지갑 먼저 여시죠. 아이 고마워. 100개 고맙다. 모이 모이 뿅. 뭐 수제비? 밀가루 없는데 좀은 다 먹어서. 지금 코트의 문제는 지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걸 안 하려고 함. 근데 아프리카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거는 다 짓밟아 없애버렸고 방송 오래 봤던 시청자들이 오로지 그냥 솔직히 합방밖에 없잖아. 진짜 뭔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꿈을 펼치고 날개를 펼치려면은 그건 아프리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야. 핑계 아니야. 솔직히 맞잖아. 근데 나 초반에 봤을 때는 오빠한테 합방하지 말라고 엄청 뭐라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하면 또 게임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 나는 결국은 합방밖에 없는 거야. 까놓고 얘기해서 새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 BJ들 막 3, 4, 5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지. 유동들은 솔직히 그게 제일 좋잖아. 지금 뭐지 고정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이건 네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새로운 걸 안 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나도 할 말은 그거지. 여기서 누가 새로운 걸 하고 있냐고. 새로운 게 어딨어? 아 맹금님 말은 갬방을 저 좋아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시청자분들은 합방을 좋아하고 어렵긴 하다. 그치 쉽지 않아. 그럼 인방에 새로운 게 뭐 있겠어. 그냥 결론적으로 합방이지. 합방이고 드립치고 같이 이렇게 좀 토크쇼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 또 내가 그런 걸 한참 했을 때가 이제 1년 전이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다는 거지. 많이 고이긴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시절 때 날아다니던 모습 못 잊어서 그거 보고 싶은 듯. 합방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깠어. 많이 깠고 어디 와라 어디 와라 어디 와라 했는데 다 거부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좀 많았어. 왜냐면은 내가 왜 그게 싫었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디서 뭐 이제 게스트로 뭐가 있고 그래도
나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은 모르겠다. 내 마음이 아직은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굳은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런 거 솔직히 BJ들은 다 개인 방송 불안하면 합방 더 하면 안 되는 건 맞잖아. 그치. 개인 방송 불안한데 합방 다 간다고 되는 거 아닌 건. 일단 내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진짜 재밌는 분위기 그리고 막 오늘따라 막 오프닝부터 존나 웃겨. 재밌어. 기분도 다들 막 뭔가 텐션 시청자도 텐션 높아. 그래가지고 막 입 털면서 그냥 6시까지 막 쫙 그렇게 그냥 간 날? 그런 날은 진짜 엄청 기분이 좋지. 풍선도 게이지도 막 그때 막 2만 개, 3만 개, 4만 개 이렇게 받으니까 최소 2만 개였었으니까. 뿌듯하죠, 맞아. 그런 날이 제일 방송하면서 뿌듯하고 내가 이 일을 택해서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랬었지. 근데 오늘 내 스스로의 만족감이 굉장히 컸어. 근데 오늘 게임 이따가 시청자분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타이밍에 난 아까 되게 와 역시 머리 진짜 좋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 좀 소통할 수 있고. 왜? 왜? 뭐 먹을지 생각할까 이제? 나는 좀 빠지고 싶어. 사랑꾼 다 됐네. 공사님 안녕하세요. 공사님 고맙다. 이렇게 형 그럴 때는 그냥 볼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난 솔직히 오빠 방송 다 보잖아. 나 옆방에서. 그러니까 뭔가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디코에서 소리 나면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도 게임 할 줄 알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 그럼 배달 시켜 먹자. 오늘 장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 먹을 수 있어. 오빠 계약 내용에 이런 건 없었잖아. 근데 나도 이제 게임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아니야. 너는 게임하지 마. 답답해? 너는 게임이라는 걸 할 생각을 하지 말어. 아니 왜냐면 예를 들어 오빠 좀 약간 처져 있을 때 같이 오빠 게임할래?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우리 그러면 우리 사이가 균열이 그럴까? 생겨. 게임을 너무 못하면은. 오목 연습 좀 해볼게. 오목 연습을 해야겠다. 나 여기 앞에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뭐야. 나 그게 먹고 싶네. 너?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거. 나 피자 먹고 싶었는데. 닭죽. 에? 닭죽을 어떻게 해? 닭죽 집 열었나? 닭죽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닭죽 해왔나? 닭죽 어떻게 해? 없어 뭐가. 닭이 없는 걸? 저기 마트 가서 찹쌀 좀 사고 찹쌀 한 400g 포장돼 있는 거 있어. 그거 사고 그 고기 코너 가서 닭 토막 쳐져 있는 거 있어. 아니다. 닭 한 마리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손질 돼 있는 거. 그리고 황기랑 대추랑 뭐 그럼 오늘 안에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오빠?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들어 있는 거 있어. 솥에다가 만 참아 주세요. 닥치세요 그냥. 맹국녀한테 이제 멘트 배워야 된다니까. 솥에다가 닭 똥구멍에다가 그거 넣고 해가지고 그냥 한 시간 푹 삶으면은 야. 그러니까 오늘 안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오빠? 그거 내일 낮에 같이 장 보러 갔다가 더 내일 맛있게 진짜 해줄게. 응, 내일 대신 같이 장 보러 가면. 아니야, 난 안 갈래.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장 봐서 해줄게. 오빠 멘탈이 안 좋을 땐 밭집밖에 안 나간 스타일이야. 진짜 컴팩트야. 진짜 멘탈 안 좋으면은 집 밖에 안 나가. 바이크도 안 타. 왜냐면은 맞아, 맞아. 오히려 그런 거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날까 봐. 마음속 안에 짐이 있으면은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날 수 있어. 딴 생각하다가. 그게 여지껏 무사고였던 비결이 아닐까? 맞아. 오히려 기분 좋은 날만 나가는 거야. 맞아. 진짜. 저기 물티슈 좀 주세요. 새 거. 세피. 다 썼고. 입술 닦을게.
그러니까 나 이번에 박엘에서 여러분들 주영이 잘 때 봤었는데 들어가서 안 되는 사이트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번에 야한 거야? 단양인가? 우리 갔던 데 거기 있잖아. 거기 여자 라이더가 다쳐 그 바이크 사고 나고 죽었다는 그 뉴스가 뜬 거야. 그래가지고 뭐 자료 같은 게 있나 해가지고 뭐 관련돼가지고 누가 글을 썼는데 야 이번에 단양 여자 라이더 사고 나고 죽었다던데 괜찮냐 이거 보니까 그 관련된 글을 클릭을 했어. 이제 이래서 풀 장비 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댓글에 뭐 풀 장비 안 해가지고 사고 난 영상들 여기 다 모음 있는데 강심장만 클릭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건 다 들어가면 안 됐는데 그거 들어가서 본 거야. 약간 바이크 사고 뿐만 아니라 뭔지 알죠 여러분들. 웃긴 게 우리나라는 야동 사이트만 존나 규제 때리고 그런 사이트는 규제를 안 때려갖고 그 유니콘으로 안 들어가도 볼 수가 있어. 유니콘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예 막아놓은 사이트면은 내가 그걸 딱 들어갔을 때 한번 걸림막이 생기니까 워닝이 뜨니까 아 그럼 안 들어가겠다 귀찮다 하고 안 봤을 텐데 그냥 들어가줘서 보게 된 거야. 와 진짜 나 솔직히 그 이후로 지금 바이크 못 타고 있잖아. 약간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갖고. 일단 나는 한 번도 그런 경고가 뜨는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네. 말로 묘사 하나 해보라고? 근데 이거 묘사하면 여러분들 너무 내 말만으로 충격받을 텐데? 내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헬멧을 풀페이스로 우리처럼 썼어. 그럼 턱끈도 다 달려있는데 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왜 어떻게 하다 그런 모양이 됐지 했는데 사람 얼굴 있고 헬멧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 있지 목도리 한 것처럼 이렇게 목도리 퍼로 돼 있는 왜 그런 코트 봤지?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거 멋들어지잖아 퍼가. 그게 다 내장이야.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목 여기 아 여기에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퍼처럼 이게 그러다 그거 영상 보고 싶어 바로 껐거든. 좀 핸드폰을 그러니까 몸 위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목이 어딘가 찢어졌겠 뜯어졌겠지. 근데 거기로 해가지고 이제 덤프가 그대로 밟고 갔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몸 일자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밀링 머신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 것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나 그거 보고 나서 와 씨발 괜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씨발 새끼야 강심장만 클릭을 하니까 왜 개겨. 아 그러니까 나 그거 그 호기심을 못 참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덜렁거리는데 목이 덜렁거리는데 거기로 이제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목을 두르고 있고 몸은 찌부돼 있고 그런 거. 그래 그만 보자 그만 얘기하자. 일단 뭐 시키자 오빠. 그런 걸 보다 보면 마초가 되고 터프가 되고 토마니가 되는 거야. 미친 새끼 저 새끼 미친 새끼네 키로드. 배달의 민족 좀 그래 나 부드러운 거 먹을래. 속에 안 부대끼고 부드러운 거. 죽집 있긴 한데 근데 내일 해먹을 거니까 닭죽 먹지 말고 그래, 먹지 말고 그러면 야 근데 왜 나만 항상 이렇게 골라야 되냐 주영아. 오빠가 성공하니까 항상 먹는 거. 난 이게 제일 싫더라. 왜? 그러니까 누가 딱 골라서 진짜 맛있는 거를 딱 이렇게 시켰으면 좋겠어. 랄프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나만 골라 맨날. 골라도 오빠가 뭐? 골라도 오빠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왜냐면 먹는 거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니까. 진심이라? 응, 내가 좀 진심이라. 까다롭나? 먹는 거 좀 그렇긴 해. 너는 주관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나 원래 내가 맛있다 그러면 존나 오 맛있다 이러고 이거 좀 별로지 않냐 그러면 맞아 이러고 맞잖아.
근데 좀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주관이 없다기보다는 배려심이 뛰어난 거죠, 아저씨. 오늘은 그럼 김주영이 시키는 걸로 하자. 아니 나 아까 사실 피자 얘기했긴 했는데 오빠가 아 피자 개일 거야. 그러니까. 아 피자는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 같아. 내가 시키면 안 되는 거 딱 얘기해줄게. 자극적인 거, 고추장 들어가는 거, 고추 가루 들어가는 거, 너무 느끼한 거. 그거 제외하고 세팅만 내가 해줄게. 하수들은 주문 많은 순을 눌러. 고수들은 찜 많은 순을 눌러. 왜 찜 많은 순을 누르겠어? 단골이 많기 때문에. 찜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어렵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닭볶음탕? 오! 나 그거! 그 찜닭? 찜닭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간장 베이스로 돼 있는 거. 근데 오빠 찜닭이 아니라 찜닭이야. 이게 안동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 뭐라고? 찜닭. 찜닭이래. 찜닭이라고 하는 거 싫어요. 안동 분들 있으세요 혹시? 찜닭 하면 싫어하셔. 찜닭이라고 해야 된대. 그래? 아, 깜짝이야. 아. 그래. 말이 많다. 좀 하면 안 되냐? 나 금방 똥 싸고 올게. 말 좀 하면 안 돼? 어? 말 좀 하면 안 돼? 말해도 돼. 아니야 내가 시킬게 화장실에서.